이제 본격적인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일단은 아나콘다 팀 같은 경우는 3경기를 치렀고요. 아쉽게 현재 승리는 없습니다. 0승 3패인데 그 3패 중에서 두 경기가 더 승부차기예요. 아우 속 터져. 네. 승부차기 너무 스트레스 같죠. 그렇죠.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아 맞아요. 근데 못 없애죠. 일단 골대녀 같은 경우에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동점 상황에서 무조건 승부차기로 승리를 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콘다 팀과 탑걸 팀과의 경기였었는데 이 당시에 신하영 선수가 키퍼를 봤었고 네. 주시은 선수가 수비를 보고 오정현, 윤태진 선수 그 앞선 최전방에 박은영 선수가 위치를 했었죠.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저럴 수 있어요. 처음에 그쵸. 당신들도 처음에 저랬어.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저랬어요. 중원 싸움 하다가 흘렀어요, 그죠? 박은영 선수, 오, 노린 건가요? 저거 뭐죠? 약간 턴이 저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그쵸. 오. 자, 근데 확실히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공 따라다녀. 그런 건 좀 있었죠. 맞아요. 유치원생들이 이제 축구공 주면은 같이 막 재밌어서 쫓아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동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이 빌드업도 포지션 공간 메우기, 로테이션 이런 게 중요한 게 풋살인데. 네.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코너킥도 삐끈나고요. 공간이 좁았죠. 어려워요. 하지만 박은영 선수 투지. 윤태진 선수 진짜 잘 뜨시네요. 아, 에이스예요. 맞아요. 네, 공간을 보시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건 다시 봐도 진짜 놀랍네요. 예쁘네요. 그렇죠. 굉장히 미인이죠. 신발끈 묶고. 사실 스포츠 아나운서 분들이 굉장히 미인이 많으십니다. 네, 스포츠는 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볼을 다룰지 몰랐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찰 수 있어요. 현정민 감독 웃고 있어요. 처음에는 화내다가 몸을 안 사리시네요, 은영님은. 다시 코너킥. 몸 안 사려요. 격투기 보는 것 같아요. 잘 잡았다. 네. 놓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언덕등 캐치 나온 거. 약간 운동신경과 이사님.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욕심이 과했어요. 풋살을 다 맞췄나 봐요. 협찬이겠죠? 저희도 협찬 좀. 일단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아나콘다 팀이 밀었어요. 코너킥 개수도 훨씬 많고 열정적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체력 분배를 잘 하고 있냐. 그래서 아웃볼이 많잖아요. 세트피스를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확실히 방금 같은 경우에도 코너킥이 좀 허무하게 좀 흘러가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연습을 할 때 패스, 드리블 연습 좋아요. 근데 이런 세트 플레이 활용해서 어쨌든 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살려낸다면은 득점력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영님은 대단해요. 그렇죠. 육아까지. 패스 미스. 상대 선수의 킬 패스 좋고 1대1 상황에서 뒤늦게 윤태진 선수가 따라왔지만 사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운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가지고 윤태진 선수가 그 다음 선수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 좋은데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신하영 선수도 전문 키퍼가 아니다 보니까 볼이 흘렀을 때 바로 반응을 했으면 좀 각도도 좁힐 수 있었을 텐데 기다렸어요. 그렇죠. 각도를 좁히면 물론 좋은데 사이드 볼은 사실 맞기 어려워요. 현영민 감독이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네, 무릎을 꿇었어요. 진지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해줘라. 아직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패스 좋았어요. 주심 패스 좋았고 1대1 박은영. 아직 역부족이라 따라가니. 확실히 원톱의 발이 중요한데. 헤딩 무섭거든요. 무섭죠. 네. 물론 이제 볼테니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 안에서 축구공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덜 아플 수는 있는데. 아픈 건 아프죠. 아프죠. 익숙하지 않죠. 보시면 오정현 선수가 이제 킥인을 준비하는데 왼발의 위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잘 찍으시네요. 이게 볼이 밀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모르시는 왜냐? 거예요. 지금 몸도 뒤로 가 있죠. 그리고 디딤발, 제일 중요한 디딤발이 뒤에 있어요. 이 옆으로 이렇게 딱 축구공 옆에 대야 되는데 뒤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리를 더 앞으로 많이 뻗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중심이 뒤로 이동됩니다. 이러면은 힘들죠, 아무래도. 처음엔 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익숙해지는 게 답이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근데 이거를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걸 좀 짚으면서 코치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불러주세요. 아, 기회인데요. 아하.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안 한 게 티가 나죠. 뒤꿈치를 붙이고 뛰어요. 뒤꿈치를 붙이고 뛰면 몸 무거워 보여요. 그렇죠. 장난 아니다. 근데 확실히 좀 빼긴 해요. 초반이라서. 저건 저도 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신하영 선수 머리가 풀렸어요. 본인이 일부러 푼 건가요? 근데 저렇게 찰랑거리면 게임이 되나요? 위험해요. 일단은 공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머리가 날리기 때문에 머리를 두세 개씩 끈을 항상 가지고 묶어 주셔야 되고 손목에
차는 거 사실 위험합니다. 몸싸움 하다가 이렇게 제껴지면 잡히면 여러모로 다 다칠 수 있어요. 네, 상대 선수한테도 다치고 본인도 힘들어요. 머리는 꼭 단단하게 단정하게 묶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게 묶으면 너무 아파서 느슨하게 묶기는 하는데 느슨하게 여러 겹을 묶어요. 끈을 한 개는 절대 안 쓰고 두 개, 세 개 이상은 쓰되 느슨하니까 앞머리가 조금 내려와요. 그럴 땐 이렇게 고정을 해서 헤어밴드를 하거나 헤어밴드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쁘죠. 그런 식으로 좀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안 된다. 어떤 거든. 네. 지난 시간에 나라님도 그냥 잘라버렸다고. 저도 잘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쇼컷이 있었어요? 네. 오, 궁금하다. 나 왜 모르지? 궁금하지 마세요. 현역대요? 아니면 아마추어 때? 네, 현역대. 아, 그래요? 네.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나 카리스마 있어. 네, 연습 경기를 봤을 때는 보완해야 될 점을 저희가 초점으로 봤다면 이제 본격적인 경기 리뷰.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지. 또 리벤지 매치를 탑걸과 했어요. 네, 기대됩니다. 근데 확실히 연습 경기 때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선수들이 찐으로 하고 있어요. 몸 놀림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상대 늘었어요. 소통도 많아졌고. 네. 야, 표정도 달라요. 네. 심지어 운동 선수 머리를 또 풀으셨네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 은영 선수는 볼보다는 이제 사람 몸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이 더 아래로 있어야 다치지 않습니다. 역시나 중심의 중요성. 네. 아이고. 오. 안 피했어요. 오, 안 피했어요. 안 피 안 피. 어우, 또 탑골에 있는 문별이 시즌에 맞지 않는데. 골대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 뭐야? 오, 뭐야? 아, 신하영 선수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헤딩을 정확하게. 오, 뭐야? 야, 들어갈 뻔했어. 아, 진짜 뭐야? 야, 아유미 선수가 잘 막았어요. 잘 때렸고 잘 막았다. 신하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눈에 밟히네요. 그러게요. 눈에 띈다는 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이 축구에서 제일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안 보인다. 뭐 있냐? 너 경기 뛰었냐? 자, 큐벤데요. 큐베 큐베 큐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생각보다 볼이 늦게 왔어. 아이고, 제가 좀 망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확실히 연습 경기 때보다는 네, 다르네요. 달라요. 그렇죠. 경기 분위기가 다릅니다. 야, 이 최영경 선수가 어우 터지를 보여주면 이빨 이 약물 없어. 이 깡물었어요. 깡물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와. 여기서 저렇게 슈팅을 잘 막네요. 아, 이렇게 전반전이 0-0으로 끝났고 재밌다. 치열한데요? 다시 한번 윤태진이 킥전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확실히 다르죠. 이 네. 디딤발이 달라졌어요. 공 쪽에 있어요. 윤태진 선수는 아, 최전방에서 또 공격 기회인데 슈팅은 막혔습니다. 스윙이 짧네요. 일단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다들 동작이 좀 커요. 동작이 큰 거에 비해 이제 슈팅 스윙이 너무 작아서 그쵸. 파워가 안 나와요. 이거는 눈을 안 감아. 네, 와, 복싱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전 100% 몸 돌렸어요. 그럴 것 같은데. 야, 볼에 대한 집념 대단하네. 야, 그리고 오정현 선수가 잘 막아주네요. 판단력도 좋고 빨리 튀어나오는 게 보통 안 되는데 잘 나와주네요. 야, 와, 이걸 또 막네요. 재밌다. 네. 금방 성장했네 진짜. 이거는 윤태진 선수 자책골이 나왔네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유, 근데 또 본인 얼마나 아쉽겠어. 첫 번째 죄책감이 크거든. 빨리 멘탈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결국 세트 플레이에서 나왔어요. 아이고야. 속상해요. 아유, 속상해. 잘하려고. 그렇죠. 근데 자책골의 한 80%는 다 잘하려다가 먹힌 거거든요. 그쵸. 아니, 진짜 너무 진심이다. 보기 좋네요. 얘기를 다시 가져오려고. 오, 뭐야? 돌아서기 뭐야? 야, 턴 뭔데? 우, 붕붕붕붕. 박은영, 박은영, 박은영. 엄마 힘을 보여줘. 오, 뭐야, 잘 돌아섰다 진짜. 슛! 아이고, 아이고. 아직 여유가 부족했어요. 확실히 이 디딤발이 중요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 있다 보니까 힘이 안 실.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커요. 띵트를 할 때 앞판을 밟으면 탄력이 안 받듯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나콘다에는 윤태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게 안 돼요.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죠. 많이 노력해야 돼요. 감독님들이 다 열정적이네. 그럼요.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 저거 못지않게 나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써줄 만도. 오, 들어갔어요. 야, 결국엔 두드리는 신하영 선수가. 아우, 얼마나 이사님. 오, 좋아요, 좋아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때 제일 빠르거든. 이때 스피드가 제일 빠르거든. 골 넣었을 때. 없던 체력도 나와요. 그리고 지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연습 경기 때 얘기를 했지만 세트플레이 좀 잘 활용해봐라 이랬는데 네. 두 팀 다 코너킥으로 한 골씩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승부차이까지 가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승부... 과자 너무 맛있네요. 뭐야? 마카롱 너무 맛있네. 승부차기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왼발의 위치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은 좀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번 윤태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거든요. 보시죠. 그렇죠. 왼발이 그래도 공에 좀 가까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잘 실리는데 아, 골대를 맞췄네요. 탑볼에 받아
야, 이거는 사실 왼발의 위치가 정석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겨 넣었어. 그 말이 정확해요. 자, 이사님. 오, 야, 이거는 자세가 높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차렷 타고 때렸어요. 자, 그리고 문별 탑컬 에이스죠. 아, 아우, 이것도 구겨 넣었다. 이건 거의 꼬발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뒷발이 좀 디디팔이 네, 좀 뒤에 있어도 이렇게 밀어 때리는 식이기 때문에 저게 됩니다. 야, 이거는 너무 정면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나콘다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찰까 왼쪽으로 찰까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진짜 딱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눈도 보지 말고. 아예 한 번쯤 속여도 돼. 난 저쪽으로 찰 거다. 오케이, 오케이. 심리전이죠. 사실 또 골대가 작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영미 선수의 킥. 신하영 개구리 자세. 이건 디딤발이 너무 앞으로 갔다. 네. 희미한 실렸고. 제가 봤을 땐 고민했어요. 주시은? 어우, 야, 이건 진짜 잘 찼네요. 여유 있게 구석으로. 찾고. 폼도 괜찮았어요. 세게 때린다고 장땡이 아니거든요. 아, 그쵸. 베이비복스. 스트레스 받아, PK. 진짜 잘 찼다. 졌구나. 아, 이렇게.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월드컵 우승할 때 이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아, 어때요? 무슨 기분이에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이제 됐다. 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초 피파 대회 주간 월드컵 우승을 한 조수진 선수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나 월드컵 우승했어요. 두 번째 경기는 사실상 이번 시즌2에서 최강팀이라고 했던 구척장신과 아나콘다 팀이 맞붙게 됐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척장신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승을 거둔 경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나콘다 팀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몇 장면이 없습니다. 핑크색 스타킹 예쁘네. 뭐 그런 거는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선수 시절 자기보다 많이 큰 선수를 상대할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더 낮게 했습니다. 높을수록 신장이 클수록 아래가 조금 중심이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점을 노렸죠. 야, 근데 일단 달라진 모습들은 좋아요. 수비할 때 이렇게 뒷짐 지고 이러면서 핸드볼 주의하는 거랑 이렇게 앉는 것도 좋아졌어. 야, 근데 진짜 연습 경기 1경기를 지나서 좋아졌어요. 갈수록 좋아지네요. 하지만 이 전력차는 어쩔 수 없다. 오우야야야. 보세요. 헤어밴드도 했잖아요. 저기는. 다르네. 네. 달러. 다릅니다. 준비 자세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사실 본인들은 모르니까 뭐 선배나든가 코칭 스텝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코칭 스텝이 남성분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럼 몰라요. 못 짚어주는 거예요. 머리 헤어밴드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모르죠. 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조수진을 SBS로. 웃긴 게 매회가 가면 갈수록 화장이 연해져요. 아, 그만큼 이제 운동에 집중을 한다는 뜻이지. 처음에는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갈수록 이제 더 처음에는 너무 반짝이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입술 색깔이 다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중간에 물 먹고 이러면 더 붓거든요. 야, 그런 것도 짚어주시네. 남자들은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야, 근데 윤태진 선수는 킥이 진짜 좋다. 디딤발 조금만 버티면 그렇죠. 더 잘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보통 밀어 때리는데 윤태진 선수 인사이드 킥을 활용하네요. 아, 진짜 눈빛부터 달라요. 구척장신이라. 아이린 선수 보세요. 자세가 엄청 낮아요. 네.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유연성도 중요할 거고요.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좀 기본기의 차이가 많이 났다. 그쵸. 그리고 일단 자, 헤어밴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협찬품부터 달라. 액션이스타의 경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액션이스타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노윤주 아나운서가 합류를 했고 달라진 아나콘다가 굉장히 선전한 경기였습니다. 오우야, 근데 진짜 최현진 선수는 약간 어나더 레벨이에요. 멋있다. 킥도 좀 사기야. 붕! 야, 어이구. 이건 노윤주였기 때문에 막았던 것 같아요. 눈 맞았어요, 그쵸? 와, 아파하지 않네요. 네. 파워가 다르다. 달라요. 그리고 양발 다 잘 써요. 와, 그게 너무 신기해. 장점이에요, 장점. 그니까요. 포스가 있네요. 그니까요. 액션이스타. 길쭉길쭉합니다. 이 포스도 진짜 중요하거든. 아, 그렇죠. 유니폼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뭔가 세 보이네. 근데 선제골은 아나콘다 뽑아냈어요. 와, 진짜 잘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말할 게 없어. 너무 잘했어. 완벽했어요. 좋아하는 것 봐. 찐이에요, 찐. 독사 세리머니.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뒤쪽 컷백을 노렸고, 원래 윤태진의 장기인 인사이드 강한 킥을 잘 썼어요. 진짜 잘했다. 이건 연습된 것 같아요, 확실히. 와. 노윤주 선수 확실히 잘 잡네요. 리뷰도 잘해요, 뒤에서. 그렇지.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 보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쵸. 확실히 움직임도 달라졌어요, 뛰는 폼이. 덩달아 신났고 선제골의 힘이죠, 이게. 이제는 안 하는 빌드업을 하네요.
오유 근데 아이고 이게 달라요. 방금도 물러나면서 자세를 잘 놔줬죠 유윤주. 와 킥도 다 길어졌다. 오 저분 엄청 키키네.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대 출신. 와 볼에 집중력이 다르네. 확실히 움직임이 해본 사람이 낫기는 하다. 아 그쵸. 손 모양 봐요. 손 모양 이거 분명히 봤어요. 어떻게 슈팅을 때리는지 이거 분명히 검색해 보셨을 거야. 채효진님 저 손 한 바퀴 돌리는 거 나오거든. 아 너무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는 여전히 아나콘다고요. 야, 이 치열하다. 야, 이 너무 대단한데? 키 컬렉션만 모아놔도 거의 뭐 한 몇십 분짜리 영상이 나올 것 같아. 이게 다 몰려 있어요, 수영이. 또 공 따라가네. 위에다 처리를 했을 때 누가 받아줘야 그쵸? 되는데 이게 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또 중간에 약간 멘탈 나가면 나온 현상이거든요. 그치, 다 내려와서 이제 수비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그래요. 차면 내려오고 차면 내려오고. 야, 우리 몸싸움. 야, 최여진 이거 보세요. 이거. 손 오지마. 가둬버렸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봤어요 분명히. 아, 이거 봤어. 아유, 봤어. 훈련했다 이거. 어 훈련한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버텼어요. 좀 더 그냥 빨리 빼도 됐었는데. 어 멋있다 저분. 열정. 야 최현진 선수는 어나더 레벨. 대단하다. 긴장해야겠네요 저. 키가 아마 저보다 클 거예요. 어 몇이요? 76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야 이것도 와 다 손 쓴다. 아 이 액션이스타가 봤네 영상. 봤네. 장군님이 혹시 가르쳤나? 손을 써라. 초반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 참가자들이 네. 손을 잘 안 썼어요. 맞아요. 부딪히는 건 좀 거부를 했고. 근데 이제 진심이라 이거지. 이거 위반이에요? 아니 해도 돼 하니까 해요. 분명히 어디서 다 공부를 하셨어. 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어, 아무튼 손을 적당히 쓰는 거는 너무 빠르니까. 네, 잘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보다 잘할수록 손을 쓸 수밖에 없어. 안 쓰면 못 이겨. 상대방이 아우 손 너무 쓰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럼 돼. 근데 아나콘다 팀들은 약간 소심해. 하는 둥 마는 둥이라서 밀리면 또 포기를 해요. 보통은 안 되면 이렇게 탁 한번 해줘야 되는데 몸싸움 진짜 중요한데. 아 중요하죠.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몸싸움의 중요성도 있고 봤을 때 이제 자리예요. 자리 위치. 아, 위치 우르르. 선정. 이게 위치 선정만 잘해도 체력 반은 줄일 수 있거든요. 세이브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보면은 다 뭉쳐있고 다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둘 데도 없고 최대한 클로즈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떼놓고 보면 진짜 빈 공간이 많아요. 맞아요. 오, 야 이거 잘 차네. 뜨신 선수도 잘 차. 인사이드를 잘 씁니다. 에이스네요. 여기도 이제 화장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 아, 눈썹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카메라 하면 눈썹 빈 거 다 보이거든. 야, 최현진. 몸 놀림이 다르다. 네. 정인 선수도. 오, 볼 치는 거 보세요. 네. 드리블이 돼요. 앞으로 치잖아. 야, 근데 또. 아, 75거든요 키가. 저 딱 잡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키가 커야 돼요. 무슨 스포츠? 아, 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키가 지금 제 키 물어보신 거예요? 170 조금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네요. 결국엔 이렇게 1대1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 돌입했는데 1번 키커 일단 액션리스트 먼저 쳤어요. 정혜인 선수. 오 예쁘네. 엄청 미녀시죠? 오 봐봐 이건 정한 거야. 네. 딱 정했어. 나 왼쪽 땅볼 구성을 차게 싸고 마음먹고 왔어. 표정이 이미 화장 지워진 윤태진. 어 같은 코스로 확실히 인사이드에 장점이 있어요. 귀여우시네. 그러니까 화내는 세레모니였는데 귀여우셨어요. 오, 야. 아직 경험이 많이 없죠. 주시은. 아, 못 정했어. 어디로 살지 못 정한 거. 그리고 입술을 바르고 나왔어요. 혼자 치사하게. 다른 분들 그냥 왔는데 혼자 바르고 왔어. 아이고야. 아이고, 생각이 많았어요. 야 승부차기도 굉장히 치열했네. 아이 오, 아이 이사님. 아이고. 고민했어요. 아우 너무 화났어. 본인에게 진심으로. 야 이거 어떻게 막나요? 정했어. 야 여유. 나는 내가 넣을 걸 알고 있었어. 야 최여지 멋있다. 박은영. 정했어. 잘 찼어요. 나 왼쪽으로 찰 거야. 정했어. 너무 좋아한다. 아우 나도 기쁘네. 어 동점. 야 이제 5번. 야 5번까지 왔어. 똑같아. OXXO. 아이고. 야, 아 이번... 템포를 뺏은 건가요? 네 타이밍이 뺏겼다. 사실 저렇게 차는 사람 있거든요. 네. 프리미어 리그에 템포를 한번 죽이고 차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아 이건 잘 찼는데 골프를 잘 막았다. 야 이렇게 또 액션리스트가 또 승리 유전자가 있네. 아쉽네요. 아 이렇게 또 마지막 경기까지 왔는데 아나콘다가 이제 성적에 비해서는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좋아. 잘해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확실히 매 해마다 다른 게 느껴지고 달리는 폼부터 달라졌어요.
있어요. 그리고 최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노윤주 아나운서가 중심을 잡아주고 뒤에서 얘기도 잘 해주니까 끼비 진짜 중요하기는 해요. 아 이렇게 또 골대녀 시즌2 첫 승이 간절한 아나콘다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이 세 경기까지 보면서 오 생각보다 너무 몰입해서 땀이 났어요. 땀이 나가지고 네 저 눈이 뻑뻑하네요. 아, 그리고 물론 대선배님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마냥 편하진 않았네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세상이. 그래서 감독님만 그렇게 아 혜령민 감독님 사랑. 제가 또 혜령민 감독님이 롱스로잉 보면서 막 연습하고 이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안 되더라고. 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쵸 아무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없어. 아 쉬운 게 진짜 하나도 없어. 수진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 꼴찌잖아요. 더 내려갈 곳은 없다.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그 근거는? 근거 일단은 매해마다 달라지고 성장하고 있고 네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전술적으로 여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이제 파악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태진 선수 괜찮죠. 에이스 제일 중요한 꿀 맞죠? 맞죠? 그리고 박은영 선수님이라고 할게요. 네. 선수님은 일단은 공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시고 자, 그 외에 백업도 괜찮아요. 사실은 실력차가 많이 안 나는 팀이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아, 네,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백업이나 교체를 할 때도 빈틈이 없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도 느낀 게 선수들끼리 좀 친해졌나 봐요. 통이 좀 원활해졌어. 아나운서들 안 친한가요? 안 친해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아 그래요? 또 타방 방송사고 이런 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뭐 팀워크 중요하거든요. 팀워크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 개벤저스가 개그우먼들이 끈끈해요. 이런 게 기술감에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몫했다는 느낌을 저희는 받았거든요. 괜히 숙소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16년 숙소생활 한 사람으로서 같이 아이디어 회의하고 맨날 짜장면 먹고 하면 끈끈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은 좀 친해지길 바라. 한 번씩 싸우고 아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아나콘다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제가 저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영상. 누구가 안 보는데 여성 축구이기도 하고 또 초보 시절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니까 뭔가 제가 가르친 것 같기도 하고 좀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네 공감도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됐지 이건 이렇겠지 저거는 저럴 거야 이러면서 약간 공감이 되니까 재밌어요. 한번 출연하고 싶습니다. 기승전 나 불러줘.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원더우먼 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신나게 골샷! 네,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Yeah.